미국에서 인기 좋은 차종으로 대부분 풀사이즈 SUV가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컴팩트한 SUV도 이해 못지않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이코녹스는 미국 엄마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모델 중 하나로 최근에는 조금 더 상품성이 강화된 풀체인지 버전이 공개되며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쉐보레 이코녹스는 4세대 버전인데요.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디자인적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되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느낌입니다. 이코녹스는 국내에서도 출시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신형 모델 역시 당연히 출시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25년 극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인증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코녹스의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 개선된 플랫폼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크기도 대폭 키워냈는데요. 정통 SUV의 인상을 기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무진 느낌이 드는데 C필러 쪽이 특히 스포티한 것 같습니다. 마치 상어의 지느러미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최근에는 RS와 액티브 트림 외에도 중국 전용 사양인 플러스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며 1.5L 가솔린 엔진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을 보이면서 그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2025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메인 모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조합하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으로 173마력, 전기모터로 190마력의 성능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코녹스 풀체인지는 워낙 굵직한 선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커 보이는 느낌인데 차급을 어떻게 분류해서 소개드려야 할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전장의 경우에는 투싼보다 조금 긴 편이며 전폭은 신형 산타페보다 넓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코녹스는 중형이다, 준중형이다 말이 많은 건데요. 이러한 애매한 포지셔닝이 그간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요. 가격이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슷한 수준이라 준중형 취급받기 십상인 이코녹스보다는 현기차 중형 SUV인 소렌토, 산타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 시장에서 꽤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쉐보레가 잘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도 좋은 가격에 이코녹스 풀체인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자인은 이미 합격점을 받은 것 같고 가격만 매력적으로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쉐보레 이코녹스 풀체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